최근 경기도 이천과 용인 등 각지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장 큰 화재 원인은 부주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버려진 담배꽁초, 전기히터의 전원 등 작은 이유로 큰 화재가 일고 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 7월 용인시 소재 지상 4층에서 지하 5층 규모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근로자 5명이 숨지는 등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물탱크를 비우는 과정에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은 게 화재의 화근이었습니다. 또 다른 화재 현장인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 복합물류터미널. 이곳에서는 지난 4월 화재가 발생해 약 22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쓰레기 더미를 통해 건물로 옮겨 불이 난 겁니다. 이천시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도 같은 달 안전조치 미비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. 이같이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가 창고시설 화재 총 758건 중 28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안전에 조금만 더 주의하면 전체 화재의 38%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. 대부분의 화재가 부주의 및 전기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 화재는 대부분 소형 창고에서 대부분 발생하지만 피해 내역으로 보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대규모 창고에서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소재한 총 28,266개소의 창고시설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하고 규정을 마련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.